오토바이예요. 다음 교차로에서 황색 전멸등이에요. 황색 전멸등. 황색 전멸등에서 자회전차랑 붙였습니다. 이번에는 자동차 보겠습니다. 맞은편의 자동차. 다시. 좌회전하려면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냥 꺾네요. 네, 이 사고 몇 대 몇입니까? 황색 전멸, 직진 오토바이와 좌회전 승용차의 잘못. 1. 좌회전차 100%다. 2. 90대 10이다. 3. 80대 20이다. 4. 70대 30이다. 투표 시작. 100대 빵이 40%, 90대 10이 27%, 80대 20이 33%. 어차피 이 사건 90대 10으로 끝났대요. 네, 90대 10으로 끝났는데요. 100대 빵이냐 아니냐가 문제였습니다. 100대 빵이냐 아니냐가. 100대 빵. 자동차가 조금 급하게 틀었어요. 지금 미리 틀었죠? 조금 미리 틀은 것 같아요. 조금 미리. 유도선대로 갔어야 돼요. 여기서 꺾는 게 아니고요. 여기서 꺾었어야 됩니다. 근데 뭐 많이는 아니고요. 한 2m 먼저 꺾었을까요? 예, 차에 보이는 것보다 한 2m 뒤에 있으니까요. 한 2m 먼저 꺾었어요. 요거 앞에 가는 차 때 못 봤죠? 안 보였어요, 오토바이가. 그럼 보일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. 근데 오토바이도요, 100대 빵으로 보기에는 2차로 비어 있잖아요. 그럼 오토바이는 1, 2차로면 2차로 와야 돼요, 오른쪽 차로로. 그럼 오토바이가 여기서 왔으면은 서로 잘 보였을 것 같아요. 서로 시야가 보였을 것 같습니다. 오토바이가 왜 1차로 왔느냐. 그리고 여기는 황색 전멸등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. 그럼 서행해야 돼요. 혹시 내가 오는 동안에 안 보일 때, 요차 때문에 안 보일 때 좌회전 들어온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행했어야 돼요. 그래서 100대 0은 만만치 않고 오토바이에게도 10 내지 20% 있어 보인다라고 답변했습니다.